가자. 헤이야. 오이. 오이. 어. 브라보 라이브라고 물방울 게임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보죠. 아, 이거 클릭하면 안 되는구나. 컨트롤이 스킨, 스페이스가 스타트. 오, 뭐야. 밑에 것들은 안 되는 건가? 지금 되는 거는 이거 하나 같네요. 이거. 이것도 되는 거는 지금 이거 하나 같고. 시작된 거구나. 여기서는 소리 옵션 설정이 없네요. 잠시만요. 어휴. 컴퓨터로 설정해놓고 나가기를 눌러버렸네요. WSAD랑 스페이스고. 벽에 튕길 수도 튕길 수도 있네요. 예스 그러는 건가? 으야. 아, 되게 심플하네요. 밀키웨이. 물방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보험 같은 거 하는 거겠죠? 위에 뭐가 있네. 스킨인가? 또 있나? 어, 옷 가네. 어휴. 이야. 어휴. 아휴. 거길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럼? 대충 쿠키를 밟아야 되는 것 같은데, 쿠키 밟아도 체력 개념인지는 몰라도 체력이 깎이는 것 같은데요. 먹었는데 또 작아졌네. 이건 또 뭐야. 이게 뭔데 막 불이 나오지. 스팀인가? 어휴. 맞아도 상관없네. 어이구, 뭐야, 뭐야. 어휴. 아, 이렇게 체력 채우는 거구나. 자, 가자. 어휴,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가네. 어디로 가야 되나? 이를 한번 갔다가 오, 어휴.
여기 화살표 나오는 거 보니까 저기 같기도 하고. 일단은 물 맞아서 커지고 더 커질 수 있나? 이게 한계인가 보네.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어이. 오른쪽은 막혀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체력 채우고. 어여.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아유. 저 중간에 계속 봤는데 어떻게 안 닿지? 가자. 이 어딘가에 닿으면은 다시 물방울로 변하거든요. 할 수 있나? 다른 방법을 써야 되나? 오유. 가자. 아이야. 왔네. 그냥, 어휴. 그냥 계속 가면은 점점 작아지네요. 그냥 가면은 작아지는 걸로. 으이야. 갈 수 있나? 어휴. 달리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갈 수 있나요? 샤워하고. 한 번 더 샤워하고. 아, 이렇게도 안 되는데. 가자. 저 오른쪽 길로 가야 되나? 아이야. 아유.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아이야. 가자.
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해. 오늘 어이, 아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구나. 어유, 아유, 너무 빨리 갔네. 가자. 이야, 이야, 아야, 아유. 그냥 갈 수는 없네. 지금 아, 잠불에 맞았다고 죽었네. 떨어지는 거에 맞았구나. 가자. 기다렸다가 아야. 아, 이게 되나? 어휴, 됐네.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이번엔 굴러다니네. 부르는 대신에 벽을 튕길 수는 없네요. 오유, 이야, 오유, 가자. 다 깨부수면서 가네. 여기는 어디가 꼬린지장인가? 아, 예. 오유. 여기가 맞나? 물 좀 더 맞고. 그렇죠. 아이, 이거 중학생 때 납땜하던 거 생각나네.
더 앞으로 눌렀는데 일렉트롱이 덩치 크다고 의미가 있나? 전기 한복 맞으면 끝날 것 같은데. 위에 또 있었네. 예스. 가자 가자. 이런 살짝 나왔다가 죽었네. 이게 한방컷이어가지고 은근 난이도가 있네. 쉬운 편인데 한방컷이라는 게 좀 이러면 덩치가 의미가 있나? 찔리지 않게. 여긴 또 어디야? 예. 저건 뭔데 저렇게 보지? 가자. 뭔가 닿으면 죽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뭔가에 닿지 않아도 덩치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데요. 물방울이다 보니까. 역시 다음에는 끝나는 거네. 갑시다. 이번에 위에 닿아 버렸네. 아까도 위에 닿아서 죽었나? 지금 닿은 거 보니까 크기가 하나 작아지는 것 같네요. 아이야. 자, 채워주고.
여긴 또 어딘가? 얼, 아니, 수세미였네. 자, 물 주세요. 이게 다 뭐지? 아무래도 오염수에 떨어진 것 같죠? 벽에 붙었다 가야겠구나. 어? 아니, 뭐에 죽었지? 물 먹어야지 했더니 뭔가에 맞고 죽었네. 아, 이것도 오염수가 있구나. 가자. 아, 이게 찔리면 죽는 게 아니었네. 하필 가려고 할 때 딱 나왔네. 가자. 와, 아이, 미끄러지네.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이게 오염수가 아니라 파 그런 건가? 물 먹고. 으이야. 으이야. 가자. 스팀을 타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타졌지? 이건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뛰는 것처럼 되는데 위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눌렀거든요. 여기 서 있으면 되나? 뭐야?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또
조금밖에 안 날아가는데.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없고. 이번에 이쪽 길로. 아야야. 아야. 뭘 맞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쫄쫄쫄쫄쫄쫄. 생각보다 스테이지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질 못하지? 어이. 비바람 부는 건가? 가질 못하네요. 비가 내리는 방향을 보면은 이쪽으로 쏠릴 때는 못 가고 이쪽으로 쏠릴 때는 좀 기다렸다 갈 걸.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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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대기했다가 가자. 이야. 아이야. 아이 뭐야. 아이 이런. 다시 트랩에 부딪혀가지고.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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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긋하게 가야 되는데 빨리 가려니까 자꾸 죽네. 가자. 오. 이 선생님, 아이 이 정도 부딪혔다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으이야. 어이, 아이 이런. 가자.
이런. 아니, 아까 옆에 부딪힐 때는 상관없더니. 이... 기다렸다가. 가자! 어이. 오이오. 이야. 바람이 몰아쳐 그 뭐더라 바람의 나라 이번에 모바일 게임 나왔는데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써져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물 먹고 가자. 헤이야. 오이. 오이. 어. 이 바람이 보고. 아. 살았네 했더니 바로 죽었네. 어이. 아까 거기는 어떻게 가야 되지? 튕기는 게 최소한 이 정도는 튕기는데. 작아진 상태에서 가야 되나? 아유, 덩치가 그 전기에 맞아가지고 좀 줄인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큰 상태에서 가면은 튕기는 거에 이제 죽는 것 같은데. 어이구, 또 죽을 뻔했네. 이 전기의 덩치 좀 줄여서 가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가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으이야. 으이야. 이야, 아이야. 이거에 좀 맞아서. 물 주세요. 어. 여기는 게임 이름이랑 같은 데인데 살아남았다 그런 건가 이쪽은? 아니네. 엔딩 같은 건가 했더니 오, 아. 아 진짜 갑자기 튕겨 나오네. 이제 뭐 엔딩인가 했더니 엔딩은 아니고
어우, 갑자기 튀어나오네. 아, 이거 밑에 있을 때는 안 맞는구나. 다행히 살았네. 부딪힌 줄 알았는데. 이건 언제 가야 되나? 이번 턴에 가야 되나? 가자. 응. 아유, 가운데가 불안한 데였는데 가면 큰일 날 뻔했네. 옆에 트랩이 왜 이리 많어? 오이, 갑자기 튕기네. 어? 아니, 선생님. 아, 나 진짜. 오른쪽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풀렸지? 헤이야. 가자. 이게 원래 이런데 가면은 물 뺏기지 않나? 뺏기고 있는 건가? 되게 작아진 거. 말이 꼬이네. 작아진 거 같은데. 헐. 지금인가? 아유, 너무 빨랐네. 이번 스테이지도 꽤 걸릴 것 같네. 어이구. 에이. 갑시다.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나? 여기서 한 번 더. 아이고, 왼쪽 게 되게 늦게 나오네. 이번 턴에 가볼까요? 아예 늦은 것 같네. 언제 가야 되는 거야? 좀 갈라 그러면은 왼쪽 게 안 나오고. 지금이에요? 한번 기다렸다가 지금? 이게 채팅이 좀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고 하셔도 이번에 나오면 가죠. 히야. 가운데 거 있는 거 깜빡했네. 히야. 이 왼쪽에 계속 붙어 있는데 혼자서 떨어질 때가 있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구나. 이건 또 불안하게 안 들어가는 가시네. 다 왔나? 끼앗호! 갑자기 해맑게 웃으면서 가더니 끝났네. 우선은 물방울이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자연에서 물방울이 논다는 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자연에서 뭐 집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드넓은 자연이 좋겠죠. 아무튼 이제 자연에서 활동한다, 뭐 그런 식으로 끝났네요. 재밌었네요. 이상한 데서 계속 죽긴 했는데 재미는 있었고, 되게 뭐랄까, 뭐 굳이 영어를 읽고 그런 것도 없고 간단하면서 괜찮은 게임이네요.